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시장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코스피가 3000선에 좀 막혀 있다라는 점들이 답답한 것 같고요.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우리가 좀더 대비해야 되는 점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상승으로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워낙에 큰 폭으로 올라줘서 사실 오늘 좀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될수 있겠는데요. 코스피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200,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대형주 중심의 순매수세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자체는 국내 증시로 외국인들이 다시 복귀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전기전자 등 주요 주도 섹터로 업종이 강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에 이제 후발적인 타 섹터로 이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조금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아직 좀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바이오 쪽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한 약세가 좀 지속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화폐 NFT 관련주들의 좀 급락세가 코스닥 시장을 조금 누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분위기 자체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대형주 중심에 다시 한번 장세가 나타난다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어제는 원달러 117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가 그래도 안정세를 유지를 하면서요, 외국인들의 유입세를 조금 더 부추길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다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인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순매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업종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이제 소부장주들, 그리고 그에 따른 디스플레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반도체에서는 디램의 현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하면서요, 추세적으로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상향 리포트로 조금 전환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에 대한 뷰 자체가 일단 시장을 좀 우호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가장 뜨거웠던 이제 가상화폐 NFT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종목별 이슈가 좀 살아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변동성 자체는 좀 크지만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이러한 테마주 종목들은 일의 변동성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내가 이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또그 안에서 또 기회는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사실 좀이 부분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주가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통과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점을 통과한 후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깊게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사실 2분기, 3분기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 실적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등 사실 3분기, 2분기까지 정말 강세를 보였던 실적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인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요, 저평가된, 한마디로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재매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지금 이제 연말 지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기점에서 연말 이제 한해 한해 매
한해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주가 상향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요. 이제 좀 많이 눌렸었던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